마그마 초등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사토로 조성된 운동장 바깥으로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전체에 잡초들이 넓게 퍼져 있는데요. 사진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11월에 접어들며 전체적으로 노랗게 잡초가 죽어 있습니다. 잡초들은 죽어도 표면에 자리하기에 운동장 클리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잡초가 많은 운동장은 소금 살포 작업까지 권장드리지만 금마 초등학교 측에서는 천연잔디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염려되어 마사토 보충, 운동장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고민인 학교들 중 정기적으로 운동장 작업을 맡기거나 저희 운동장 관리기, 그라운드 클리어 제품을 구입하여 직접 관리하시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사토 보충 전, 운동장을 깨끗이 정리해줘야 합니다. 차량에 대형 평탄부를 연결하여 3에서 5cm 깊이로 바닥면을 긁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속 안에 있는 잡초, 잔돌,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줄 수 있으며 오랜 사용으로 굳어진 마사토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대형 평탄부로 바닥면을 긁어줬을 뿐인데 지저분했던 운동장 표면이 말끔해졌죠. 깨끗이 정리된 운동장 위에 새로운 마사토를 하차합니다. 운동장 클리닉을 통해 이물질도 제거하고 흙을 뒤집어줬기 때문에 새로운 마사토와 잘 융화가 될 수 있는데요. 운동장 클리닉을 생략하고 진행한다면 새로운 마사토가 들뜨게 되고 흩날리며 지저분한 표면이 드러나게 되겠죠. 선별된 마사토를 중장비 스키로더를 이용해 일정하게 포설하고 고르게 잘 펼쳐줍니다. 차량에 그라운드 클리어를 연결하여 새롭게 펼쳐진 마사토와 기존의 마사토를 섞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남아있는 이물질도 추가로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 다발적인 작업이 가능한 운동장 관리기는 그라운드 클리어가 유일합니다. 새롭게 복토한 마사토가 기존 운동장 표면에 단단하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비 진동롤러를 이용해 꼼꼼하게 다져줍니다. 운동장 클리닉, 마사토 보충, 다짐 작업을 마친 금마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클리닉으로 깨끗해지고 마사토 보충을 통해 더욱 탄탄해진 모습입니다.